오늘은 묻고 듣고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시편 23편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한데요. 오늘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양은 말썽꾸러기더라고요. 말을 잘안 듣고요. 고집이 세고요. 절벽인지 모르고 뛰어들 때가 많고요.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입니다. 뭐 공격력도 없잖아요. 맹수들이 오면 그냥 잡아먹히는 존재 아닙니까? 푸른 초장도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여 줘야 되고 쉴 만한 물가도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갈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이제 개인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시면서 넌 맨날 선한 목자한테 푸른 불밭과 쉴 만한 물가만 요구하고 거기서 편하게 쉴 생각만 하는데 모든 양에게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자가 있어도요, 인도해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만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고 쉴 만한 물가를 안다 할지라도 그 양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 이거 팩트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잡아 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강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도함 받는 그 길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 귀한 손님상 받으려면, 잔치에 참여하려면 잔치집 잘 찾아가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뭐 승리, 구원. 근데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하시는 분이고 구원 주시고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면 그뭐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과 거리를 잘 맞춰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는가를 계속 점검을 하지 않으면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못 들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셔요. 어떠한 식으로도 응답이 옵니다.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도를 잘 마쳤다. 오늘 기도에 갔다 왔다. 오늘 설교 말씀 들었다. 오늘 찬양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서, 찬양을 해서, 예배를 드려서, 심지어는 응답을 받아서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해졌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내가 풀을 먹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저 목자를 더 의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었다 혹은 못 벌었다. 그 현상보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재정 문제를 풀어주셨다 혹은 안 풀어주셨다. 이런 결론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서 돈을 벌었어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돈을 못 벌었어요? 아직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중에 있는 그 사이에 그 현상으로 인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냐고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가 좋을까요? 막 그냥 똥꼬물이 떨어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잘 들리겠죠. 어디로 가자는지, 내가 이걸 좋아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것이라든지 잘 붙어 있어야죠. 떡꼬물, 콩꼬물 먹기 위한 게 아니고 음성을 듣기 위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순환을 일으켜주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요, 자꾸 그냥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얻은 결론, 여기에만 관심을 자꾸 가져요. 문제는 이거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혹은 응답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는가? 더 가까워졌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가? 나의 신앙에 유익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회에 오면 제일 중요한 건 찬양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도 말했지만 기도의 문을 여는 건 경외심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경외하고 나 같은 죄인을 수용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뭐 해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못 푸니까. 이 문제가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나에겐 방법이 없으니까 왔다면 응당 하나님께는 어떡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왜 우리가 안 물어볼까요? 믿음이 있거든요. 말해봐야 말씀 안 하신다는, 난 못 듣는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차피 못 들을 건데 뭐 물어봐. 그냥 일단 내 얘기나 하자. 이 수순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괴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서요. 그 우리 다 들어야 되잖아요. 안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주시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뭔가 마음에 임프레션, 인상을 주시든지, 진짜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음성을 대신해 주시든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듣죠?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묻고 듣고 그럼 그대로 따라야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여러분? 묻고 듣고 따르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언짢으세요? 우리에겐 또 다른 엉뚱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나랑은 무관하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뜻대로 되어지는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선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하기를 자꾸 멈추시고, 저희가 주일날부터 목요기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고 기도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무당 푸닥거리 하는 데도 아니고 무슨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도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피조물의 창조적 목적을 이루는 곳이죠.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어려움을, 도움을 못 본 채 하겠냐고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온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면서요.
구하기도 전에 아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 뭘 원하세요? 여러분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뭘 더 우리가 요구해야 될까요? 다 주셨잖아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뭘 더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여호와께 묻자와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나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도 현대판 사사시대인 이유가 뭐냐?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호와께 묻자와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께 묻자와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른대로, 소견에 오른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지금 좋다고 느끼면 좋은 것이고 싫다고 느끼면 싫은 거야.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일은 없어지고 내 소견에 오른대로 주장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다윗이 심지어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지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답은 노라고요. 짓지 말라고. 우리 눈에 좋은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 크기와 그 광대함을 몰랐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으면 자기 왕처럼 왕궁에 사는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 계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신성모독이죠. 하나님 우주가 집인데 너만을 위한 신이 아닌데 성전에 가두려는 것이죠. 여러분 막무가내로 성전은 좋은 거니까 지어야 돼. 하나님 무조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후에 다윗은 종종 묻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23절. 다윗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취했을 때 그거 이제 구원하러 가거든요. 되찾으러 가거든요. 그때 2절에 23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가래요. 가서 구원해 내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는 사람이 반대하거든요. 왜? 블레셋에서 공격할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나가서 4절에도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테니.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고 그 일날을 구원해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치면 다윗의 성전은 져야 마땅한 것이고 그 일날에 공격할 지금 군사력이 안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안 되면 안 가야 되는 거죠. 반대예요. 하나님은 성전은 짓지 말라고 그러고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일날을 구원해내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진영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의 이기심과 손익 계산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진영 밖에서 이야기거든요. 영적 차원에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고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지금 당장 좋지 않은 결과처럼 보여지는 일도 생겨요. 인도함 받았는데 흉년이 들고 인도함 받아 가는데 물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왜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외겠어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고 나의 남은 고난을 너의 육체에 채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데 우린 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왜곡해버립니다. 나의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좋지 않은 결과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뭐 성공을 했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완성시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는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뭘 레슨 받습니까? 너희가 순종할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순종을 뺍니다.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들은 게 없으니까 못 따르죠. 그럼 여기 와서 자꾸 내 생각을 기도하죠. 내 요구사항을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안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안 바뀌면 신앙이 바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 많이 높여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건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분히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뭐 좀 해드릴까? 그것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인 건 아버지가 알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계획으로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물었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를 갔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엄마죠. 마노아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1절, 2절, 3절 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의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시대는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금방 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소견을 오른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강대국들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괴롭힌단 말이죠. 이게 심판이죠. 지금 이제 40년 동안 그런 시즌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2절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세요 여러분, 본래는 임신을 못해요. 마노아의 그 아내가. 그런데 이제는 임신하게 됐대요. 그럼 여러분 그 삼손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난임이 많은데 임신을 못했다가 임신하게 됐다 그러면 와 드디어 내가 아이가 생겼어, 내가 잘 키워봐야지.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 키워봐야지.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애 키울 때는 내가 키우잖아요. 사춘기 지나면서 다 부모님들의 애들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 8절 9절이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그 아이를 처음 주셨을 때 그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지금도 있냐고요. 오늘이라도 다시 하나님, 이 아이를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셔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답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늘 이런 식입니다. 자녀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잘하게 할지 가르쳐달라고.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니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지난주 여호사밧의 기도도 그랬잖아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기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종교의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들 내려놓고요. 하나님, 내 상황에 대해서 주께 자문을 구합니다. 묻습니다. 알려주시고 그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구하나이다. 이 자세로 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늘 우리에게도 선한 일이며 우리 가족에게도 선한 일이며 우리 교회도 선한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좋은 일 있고 누구는 힘들고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일어난 응답의 결과라는 것이 모두에게 선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 아버지니까요. 여기 계신 분이 다 형제자매니까요.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물어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내 주먹에 좀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때로는 힘을 빼고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좀 쉬고 싶습니다. 쉬다 가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이 시간을 함께 누리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조용히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낭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다 주다 목숨까지 주시잖아요. 낭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스크루지같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주고 안 주고에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받고 못 받고 이런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가에 더 관심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그 결과물을 내는 통로 되기를 자꾸 원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그들 이루어내기를 우리 꿈꾸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또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고 도대체 저 목사님 얘기 들으면 뭐라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와서 그냥 기도 제목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야? 좀 우리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남이 되길 원해요. 진짜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성경대로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오늘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좀 나갑시다.